예, 수학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여기서 코어 지도자 그룹에서 수학의 구조죠. 여기서 수학 과목이 어떻게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가 제공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 수학 과목은 커리큘럼 보시면은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이렇게 초등 1년차죠. 숫자와 논리, 숫자와 논리, 숫자와 논리 쭉쭉 진행을 해서 그리고 중등 1년차로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구성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사이트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사이트에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초등 1년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 001번부터 300번까지 있고 링크가 있어요. 강의 링크. 그리고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에 대한 링크도 있습니다. 초등 4년,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 과정에서 수학 수업이 대략 1500개 에피소드입니다. 1200개가 아니라 1500개 에피소드가 있고, 중등 과정에서 1800개,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 200개. 이렇게 해서 약 3500개 에피소드로서 수학 과목을 구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 1년차, 2년차, 3년차 있고, 중등 1, 2, 3, 4. 그래서 각 강의에 대한 링크와 그리고 교재에 대한 링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와서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자면 초등 1, 2, 3, 4년 동안은 논리학을 주로 공부해요. 수학에 기초한 논리학입니다. 교재는 이 책입니다. Mathematics for Elementary Teachers라고 하는 책이고, 1078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이것을 초등학생들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우리가 대략 한 1500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그 에피소드를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4년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중등 과정도 구성되고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알지브라부터 해서 뭐 삼각함수, 기하, 그리고 대수, 캘큘러스 1, 2, 3. 그리고 중등 4년차에는 통계학. 그리고 마지막 대학 과정도 있죠. 대학 과정에서는 수학의 고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기존의 학교나 학원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등 1년차부터 대학까지 대학 수학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선생님이 대학 수학 선생님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픈에이지 캠퍼스와 초중고 대학 기존이죠? 기존의 초중고 대학의 어떤 체계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지 다른 과목들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서로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2, 3분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먼저 지도자죠.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교수.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한명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대학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초중고는 수천 명의 교사나 교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학습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자들의 그룹. 학습자 그룹의 기존의 학교는 학교나 교실 단위로 되어 있고 서로 또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의 교실 A 교실과 다른 학교의 B 교실 간에 서로 소통이 없죠.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SSB 기반입니다. Secure Scuttlebutt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자들이 각자의 지금 실력과 각자의 진도에 맞춰서 세계 전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들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재 역시도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다 프리이고 다 오픈소스 교재를 이용합니다. 대학 수학 교재만 한 20권 써요. 소스 텍스트북이죠. 그리고 기존의 학교들은 다 페이드입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스템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답변인데 저는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아실겠죠 아마? 오버플로우. 요것을 그대로 SSB 기반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SSB 사이에 요 스택 오버플로우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버전에.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질문을 잘해도 보상이 가고 답변을 잘해도 보상이 가는 것이 SSB예요. 그것이 이제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레퓨테이션. 그리고 기존의 초중고 대학은 면대면이죠. 질문 면대면 얼굴을 마주보고 질의 답변하고 요 질의 답변은 일시적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기록으로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발성이죠. 정발성, 휘발성. 내가 1년 전에 질문 어떤 수학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는 모든 질의 답변들이 다 기록이 남고 항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달라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지능적인 부분이죠. 이제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교수 시스템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우리 시스템은 ITS라고 벨트 시스템을 씁니다. 요거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것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고 해서 기존의 학교와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차이점을 뭐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요 수학의 구조라는 요 책에 제일 큰 특징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데 찾아서 그냥 거기서부터 공부를 진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재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 초등학교 과정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중등 과정 이상은 본인이 직접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니까 영어가 안 되면 공부하기에서 힘들겠죠. 그래서 영어 과목도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 과목 관련해서 또 막 해당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목표입니다.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에서 구성한 수학 과정 초등학교부터 대학 수학까지는 다 목표가 코딩과 로보틱스와 머신러닝입니다. 여기에 우리 수학적 지식이 없이는 로보틱스도 안 되고 머신러닝도 안 되고 그리고 코딩도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펑셔널 프로그래밍, 특히 펑셔널 프로그래밍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에서 수학적 개념들을 계속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오는데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수학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학적 개념들하고 미국의 어떤 MIT나 하버드 대학에서 필요하는 수학적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초중고 대학의 수학 교과는 이 대학 대입 등의 입학 시험이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수학 교과는 대입 시험이 아니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된다거나 로보틱스 디자이너가 된다거나 혹은 머신러닝 엑스퍼트가 된다거나 하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학 성적을 내신 성적을 잘 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